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죠? 지난번에 샤갈의 작품을 만나보았어요. 오늘은 또 새로운 화가를 소개할 건데요. 바로 앙드레 드랭이라고 하는 화가예요. 이 화가는 풍경을 참 멋지게 많이 표현했답니다. 이 화가는 또 다른 화가들과는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네, 그럼 지금 바로 앙드레 드랭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앙드레 드랭은 풍경을 많이 그렸어요. 이건 어느 풍경을 그린 걸까요? 네, 바다에 떠 있는 배를 표현한 것이네요. 배가 아주 다양한 색으로 복잡하게 칠해져 있고, 바다와 하늘은 연두빛으로 칠해져 있네요. 이건 어떤 느낌인가요? 색깔이 굉장히 강렬하죠? 앞에 육지는 붉은색, 바다는 연두색, 하늘은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표현했네요. 실제 색과 굉장히 다르죠? 이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처음에는 색깔만 보고 강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도로라는 걸 알았어요. 옆에 이 노란색 부분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강을 표현한 것인데요. 이 가운데 부분이 만약 없었다면 강인지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하늘이 주황색인 걸 보니 노을을 표현한 것 같은데, 하늘에서 마치 거대한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강한 느낌이네요. 이건 아까랑 비슷한 구도로 강을 표현한 것 같은데, 방금 본 작품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이건 비교적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하늘이 다양한 색으로 둥글둥글하게 칠해져 있으니까 사랑스러운 느낌까지 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바다 풍경을 보고 화가처럼 표현해 볼 거예요. 시작해 볼까요? 먼저 위치를 잡아줄 거예요. 눈으로만 보세요.
위치를 잡아주었으면 이렇게 자세히 그려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멀어질수록 점점 좁아지게 그리고 구불구불한 이 길을 잘 그려보세요. 연필로 다 그렸으면 펜으로 따라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이 삐뚤어도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위는 일부러 삐뚤삐뚤하게 그리는 게 더 바위같이 그려진답니다.
자, 따라 그려보았으면 연필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다 지웠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칠하고 싶은 색깔로 마음껏 칠해보면 돼요. 화가의 작품처럼 하늘을 알록달록한 색깔로 예쁘게 칠해보고 바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자유롭게 칠해보세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사진을 참고하면서 화가처럼 다채롭게 표현해 보세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완성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완성하였나요? 여러분들 그림이 아주 기대되네요.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이렇게 하늘을 여러 가지 색으로 표현하는 게 참 멋진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상상해서 마음껏 표현해 보세요. 보통 하늘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다른 색깔들이 표현되지만 그림으로는 알록달록한 하늘이 될 수도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친구들. 안녕!